안녕하세요. 사부작 TV. 오늘은 감사의 달 5월을 맞이하기 전에 감사 봉투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마움을 전하는 하얀 봉투.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돈 아니면 뭐 현금, 돈이 현금이죠? 문화상품권이나 할 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비가 오죠. 미세먼지가 싹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렸던 천하토록 카네이션도 한번 그렸었죠? 오늘은 수채캔리로 하는 카네이션 그리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배워놓으면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 재미있답니다. 혹시들 열혈 사제 보셨나요? 네. 보신 분도 계시고 아니신 분도 계시지만 정말 재밌게 잘본 드라마죠? 얼마나 재밌게 웃었는지, 아, 김남길 분은 전에도 팬이었지만, 다시 한번 연기 잘하는 배우로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카네이션 하나가 완성됐습니다. 자, 또 하나. 종이 쓱싹쓱싹 거리는 소리도 참 좋으네요. 제 그림을 보고 스티아 켈리를 배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나도 한번 나 혼자서 하고 싶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대충 따라 하실 수는 있지만, 사실은 배우시면 더 잘해요. 뭔가를 위해서 배운다는 거는 참으로 행복한 일이죠. 그리고 우울한 일, 마음 허전한 일, 그런 것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찍으면서도 힘을 얻는 게, 아, 이거를 해야 정말로 저에게도 에너지가 생기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좀더 열심히 해야겠죠. 그래도 다행히 구독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계셔가지고요. 정말로 감사하답니다.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어제는 저번 시간에는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해요 이렇게 글을 남겼는데요. 오늘은 또 고마워요라는 말도 하고 싶어요. 정말로 좋은 말들이 많죠. 이런 거 많이 이런 문구점 가서도 팔 거예요. 캘리그시로 요즘에 나와 있는 인쇄용품도 많아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직접 써서 한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답니다. 음식도 물론 파는 게 있죠. 그러나 직접 이렇게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가족들에게 직접 음식을 하시는 것도 되게 많은 행복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런 캘리 봉투도 한번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것도 상당히 행복하시고 기쁘실 거예요. 짜잔!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런 뭔가 뿌려지는 느낌. 자, 이렇게. 그리고 저의 이니셜 하나 살짝 넣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오늘도 비가 오고, 빗길 운전 조심하시고요. 아니면 우산도 잘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부작TV, 안녕!